네, 안녕하세요. 소소한 불교TV의 수미스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모두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교 동아리에 대해서 소소한 정보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대불련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한국 대학생 불교연합회를 말하는데요. 약자로는 KBUF입니다. Korea Buddhist of University Federation을 말하는데요. Federation? 오늘 혀가 조금 굴러가네요. 어쨌든 2020년을 기준, 죄송합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대학교에 48개의 불교 동아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활동을 하지 않는 학교들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불교 동아리 수는 훨씬 적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불교 동아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회원들이 너무 부족해서 동아리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대불련 홍보도 좀 하고요. 회원들도 모집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불련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좀 말이 잘안 되네요. 앞에 영어를 해서 그런가? 네. 죄송합니다. 한국 대학생 불교 연합회, 즉 대불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각 학교 불교 동아리에서 정기 법회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여름이 되면 전국 대학생들이 모여서 여름 캠프를 또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소통을 하게 되고요. 또 교류를 하면서 친분을 쌓을 수가 있게 되죠.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수계법회도 진행을 하고요. 각 지혜의 상황에 따라서 봉사활동이나 템플스테이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 학교 사정에 따라서 각종 소모임 등을 통해서 친목 도모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제가 대불련 홍보를 하고 있을까요? 사실은 저도 대불련 지도법사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2019년 3월부터 이제 한림대학교와 이제 강원대학교 학생들과 인연이 되어서 지금까지 함께 대불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동아리 활동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무엇보다도 신입생을 모집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혹시 영상을 보시는 한림대학교 및 강원대학교 학생들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동아리방을 녹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중요한 얘기니까요. 집중. 또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사실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각 학교 중심으로 했던 동아리 활동을 범위를 좀 넓혀 가지고 이제 연합 활동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학교에 이제 불교 동아리가 있는 학교들도 있지만 학교에 불교 동아리가 없는 학교들이 더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불교 동아리에 가입을 하고 싶은 학생들도 실질적으로는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강원도, 다른 지역은 안 돼요. 강원도. 저는 강원도 소속이니까요. 강원도 내에 있는 대학생들이라면, 불교 동아리 학생들과 함께, 연합으로 활동을 하면서 법회도 하고, 템플스테이나 봉사활동들도 함께 이어갈 예정입니다. 여기 밑에 보면 이제 가입 신청서 나오고 있죠. 근데 뭐이 가입 신청서는 사실 뭐 형식적인 거고요. 저한테 바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여기 밑에 이제 수미스님 이메일이 나가고 있죠. 나가고 있을 거예요. 영상을 편집할 때쯤 되면요.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강원도에는 현재 이제 강원대학교와 한림대학교에만 불교 동아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두 학교를 중심으로 하되 타 학교 학생들도 함께 모여서 연합 법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올해 이제 제 목표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조금씩 학생들도 모일 것으로 이제 기대를 하고요. 또 불교 동아리가 없는 학교에는 좀더 많은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해서 함께 불교 동아리를 만들어 갈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한때는 대불련이 정말 활발하게 활동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스님들 중에서도 대불련 출신 스님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요즘에 이제 동아리 활동이나 이제 회원 수가 이제 줄어드는 것을 보면 사실 너무 안타깝죠. 그래도 이제 저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제 지도 법사 활동을 해 보니까 저는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학생들은 재미없는데 저만 재밌는 거는 아니겠죠? 설마? 어쨌든 뭐 어쨌든 대불련에 많은 관심 좀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강원도에 대학 생활을 하고 있는 학생분들이나 자녀분들이 계시면 꼭 연락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이메일 보시고 연락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대불련에 관한 이제 소소한 이야기들을 잠시 나눠봤는데요. 청년 대학생 불자님들의 꿈과 희망을 항상 응원 드립니다. 오늘 소소한 불교TV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신행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국에 계신 대불련 여러분, 뭐라고 할까요? 잠깐만. 그냥 화이팅! 다음에 또 만나요.